오늘은 다이소 가시기 전에 도움 되시라고 꿀템들 모아봤어요. 다이소 쇼핑 전에 꼭 보고 가세요. 야채 탈수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뚜껑에 버클이 있어 고정이 잘 돼서 편리하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야채를 담고 돌려주기만 하면 손쉽게 탈수할 수 있어요. 재질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폴리프로필렌이고 원산지는 터키 제품이에요. 여기 홈에 채반을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샤브샤브용 배추를 세척할 때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크기가 4.4L로 넉넉해서 야채를 씻을 때도 다른 용기 필요 없이 편리합니다. 채반이 분리되어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야채를 자주 먹다 보니 탈수기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볼에 채반을 넣고 뚜껑을 닫아 버클로 고정해 줍니다. 이제 뱅글뱅글 돌리기만 하면 돼요. 10번 정도 돌렸는데 물기가 제법 제거되었어요. 물이 한가득 있는 게 보이시죠?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사방으로 물이 튀지 않는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에요.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뽀송뽀송해졌답니다. 하루 한 끼는 샐러드를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탈수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샐러드용 야채에 물기가 많으면 빨리 무르면서 드레싱도 연해져서 맛이 없어져요. 뚜껑과 손잡이는 일체형이고 뚜껑에 볼록한 부분이 있어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편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이제 손목 아프게 야채를 털지 않아도 되니 좋아요. 사각사각 물기가 잘 제거되었어요. 생각보다 물의 양이 많아서 탈수기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빡빡함 1도 없이 빙글빙글 잘 돌아가요. 혹시나 야채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더 돌려주니 이만큼이나 더 나왔네요. 물에 닿지 않은 것처럼 아주 뽀송해졌어요. 탈수 시간이 줄어들어 조리 시간도 단축되어서 편해졌습니다. 샐러드를 만드는 시간도 즐겁고 맛있는 야채를 매일매일 먹게 되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야채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주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합니다. 다용도 그물 보관망 가격은 1,000원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재질로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벨크로 타입이라 사용하기 편해요. 이 사이로 물건을 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묶여서 서랍에 있는 비닐부터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으로 접어 놓으면 부피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세 등분으로 접어 줄게요. 아래부터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올라갑니다. 손잡이가 있는 부분까지 접었으면 접힌 공간에 쏙 하고 넣으면 돼요. 큰 봉투는 세 등분 하면 접어도 크기가 커서 네 등분으로 접어 줄게요. 삼각형으로 접어 올라가는 건 같습니다. 그물망 위쪽 공간으로 정리된 봉투를 넣어주세요. 욕실 용품이나 욕실 장난감도 보관하면 물빠짐이 되니 좋을 것 같네요. 꺼낼 때는 벨크로를 열어 쉽게 꺼낼 수가 있고 보관을 할 땐 다시 위쪽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요즘 많이 먹는 고구마도 보관할 수 있어 좋아요. 길이가 38cm라 넉넉하게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넣기 전에 벨크로는 붙여놓고 넣어주세요. 입구가 12cm라 너무 큰 건 안 들어가요. 큰 양파는 넣어줘도 뺄 때 불편하니 적당한 크기만 넣으세요. 벨크로 쪽 공간도 12cm입니다. 이제 걸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바닥에 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걸어두니 벽 공간 활용도 가능해서 좋아요. 상온 보관해야 하는 채소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깔끔하게 분리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성비 좋은 보관망으로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쌀 세척봉 가격은 1,000원입니다. 손에 물을 닿지 않고 씻을 수 있는 세척봉입니다. 세척 브러쉬와 가림막이 있어서 쌀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줘요. 6개의 돌기가 있어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세척봉은 분리가 되어서 물때가 끼더라도 위생적으로 세척관리가 가능해요. 그립감도 좋고 무엇보다 화이트 색상이라 깔끔합니다. 잡곡을 씻을 때도 돌기 부분이 뽀득뽀득 씻겨주는 게 참 좋아요. 촘촘한 거름망이 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줘요. 쌀은 간편하게 씻고 쌀 씻은 물은 쉽게 버릴 수 있으니 너무 편해요.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손에 상처도 잘 나죠. 이럴 때도 세척봉을 사용하면 상처 부위를 보호할 수 있어요. 네일아트를 했을 때 지우기 아깝거나 번거로울 때도 있죠. 위생장갑을 끼기도 하는데 손톱 부분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기도 하잖아요. 짠! 쌀 세척봉만 있으면 고민 해결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찬물은 더 손이 시려운데 쌀 세척봉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주방에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 손잡이 부분에 거리가 있어서 건조하고 보관하기 좋아요. 정말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1,000원으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주방 꿀템. 앞으로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규조토 트레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길이는 가로 19, 세로 9cm인 규조토예요. 규조토는 바다나 호수 깊은 곳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천연 광물입니다. 미세한 구멍이 많아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뽀송한 상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트레이에 물을 뿌려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빠르게 흡수하여 물이 쏙 없어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물기가 많은 욕실용품 받침대로 사용하면 물때도 안 끼고 뽀송함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주방에서도 세제나 비누 받침대로 사용해도 디자인이 심플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건 기존에 사용하던 수저통 받침인데요. 물이 고이면 매번 비워야 해서 번거로웠거든요. 수저통 받침대로 사용해보니 번거로움도 없고 위생적이에요. 규조토는 특유의 세균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향균 탈취에 도움을 주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물을 매일 쓰는 곳에 두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욕실, 주방, 실내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모서리도 깔끔한 둥근 라운딩 마감이라 다칠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크기, 색상도 다양하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해보세요.